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투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의 모습을 스캔하는 하늘에서 매가 먹인 꽁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올류 투싼을 쭉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류 투싼은 일단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모던과 프리미엄 그리고 인스프레션이 있습니다. 뒤에서 본 투싼의 모습은 확이 날아가는 듯한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던은 기본적으로 착값이 2,435만 원이고 프리미엄은 2,641만 원, 인스프레션은 3,155만 원부터 시작이 합니다. 외관은 2020년 뉴아반떼에서 선보였던 N라인, 바로 2021년에도 이렇게 더 올류 투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자동차가 토금을 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고급 기술이라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외관의 모습을 쭉 보시고 계신데요. 앞에 본네트와 그리고 그릴, 라디에이터, 그리고 사이드 도어로 쭉 이어지는 파라볼릭 주얼리 패턴이 화이트 그린 컬러와 아주 조화를 이룹니다. 자동차의 루프 쪽은 루프렉과 선루프가 달려서 멋진 모습을 보이며, 트렁크 리더 위쪽으로 리어 그라스가 있는데 그 리어 그라스 안쪽에 보면은 히든 타입의 리어 와이퍼가 있습니다. 보통은 밑에서 위로 적혀지는데 올류 투싼에는 위에서 밑으로 와이퍼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보이질 않죠. 아주 올류 투싼에만 적용된 장점입니다. 저것이 그라스 와이퍼가 작동을 할 때 또한 밑부분이 닿질 않아서 시야를 또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관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열심히 운동을 한 바디빌더의 모습입니다. 어깨가 뽕이 들어가 있고 힙 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니 스쿼트를 많이 한 모습입니다. 본넷과 그릴 쪽으로 쭉 이어지는 파라볼릭 주얼리 패턴은 꼭 보석을 목에 두른 듯한 모습이죠. 정말 멋진 N라인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더 올류 투싼의 아웃사이드 도어에 장착되어 있는 저 디자인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휠 바퀴는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타입의 리어 그라스 지금 작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위쪽으로만 작동을 합니다. 보통은 밑에서 위로 작동을 하는데 반대로 되어 있죠. 저것은 공력을 강화시켜서 차량의 속도를 높여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제네시스나 수소차에도 적용이 안 됐는데 올류 투싼에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차량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에어컨 또한 사용 후에는 에어컨을 드라이 시켜주는 애프터 블루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점이자 단점인
H자 글자가 안쪽으로 새겨져서 저렇게 뿔룩하게 나와서 시야를 가립니다. 스티어링 휠, 전체적인 운전석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차량의 이너도어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실내 공간을 가장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아주 편안합니다. 저기에 튜닝을 해가지고 조명을 넣으면 아주 이쁘게 잘 나옵니다. 2열과 1열의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2열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2열엔 레그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인사이드 도어 여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나 그렇지 않으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클러스터 클러치 패드에 있는 저 대시보드는 팽팽해서 아주 사용하기가 좋고 특히 운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함을 줍니다. 네, 암레스터 또한 아주 편안한 위치에 있어서 운전하기에 사용하기에 아주 좋고요. 인포테인먼트도 아주 운전을 하면서 보기에 좋습니다. 각종 대시보드 2열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나와 있는 안내 모드들이 버튼 형태로 터치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이너 베젤 부분은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저기에 홈커버하고 이용하기는 편한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다음에는 손이 차갑습니다. 올뉴 투싼의 아주 특징적인 것 바로 ISG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모든 프리미엄 인스프레션 다 들어가 있어서 연비를 절감해주고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별 느낌 없이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 모드 버튼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이얼이나 스틱보다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또한 손이 닿는 부위가 아주 편하게 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USB 단자 쪽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쪽을 보시고 계신데 저기 위에 보면은 냉난방 기능이 위에서 분출이 됩니다. 저것은 사실은 위치가 굉장히 나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옵션으로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이 공기청정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량이 다닐 때 사실은 도어 오픈을 하지 않고 공기청정 모드로 충분히 내부를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행 중에 맵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좌측 우측 측방 뷰와 후방의 서라운드 뷰를 한꺼번에 보시면서 운전을 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USB 단자 부분 정리가 선이 안 되는 것 정말 아쉽습니다. 실제로 스티어링 휠에 들어오는 열선이 이너 베젤과 홈커버에는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너 베젤과 홈커버에 손이 닿으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저것이 알루미늄으로 커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그리고 클러스터 아주 팽팽해서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 번 더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운전시에 얼마나 팽팽합니까? 앞이 뻥 뚫려 있습니다. 전자식 정차 시스템인 바로 오토홀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매번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주차 시에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뿐만 아니라 크루즈 기능, 이거는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올류 투싼의 새로운 모습으로 보였던 바로 최대의 장점, 차박이 가능하고 2열이 앞으로 90도, 뒤로는 15도 정도 젖혀질 수 있어서 2열에 앉은 사람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캠핑을 가시는 캠퍼들에게 아주 유용한 차박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약간 몇 가지만 문제점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박되는 부분, 2열을 젖혔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2열의 의자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요. 저기 옆에 사이드에서 뒤로 젖혀질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본 차박용 도어 오픈을 해놨습니다. 차박용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1열과 2열 사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한 30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하든 매트로 메워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트렁크 쪽에 차박용으로 위에 또 매트를 깔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차박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더 올류 투싼의 최대의 장점, 구형보다는 전장이 길어졌고요. 전장이 전체적으로 4630mm 정도 됩니다. 전폭은 1865mm, 전고는 1665mm가 되겠습니다. 2열의 레그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2열에 앉으신 사람이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내 조명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동시에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트렁크 쪽, 2열 쪽까지 한꺼번에 개별적으로 다 가능하고요. 미러에 또 각각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고요. 미러에도 커버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기능이 있고 선루프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미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덮개가 있어서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측방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어도어와 구분 행태의 타원행, 저거는 올류 투싼의 장점입니다. 실내 공간을 넓게 해주고 나중에 튜닝을 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조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너도어에 팔을 걸치시고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겨울에 스티어링 휠에 이너 베젤과 홈커버에는 열선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에는 차갑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USB 단자 너무 지저분하죠. 이렇게 암레스트에 걸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전자식 기어 버튼, 바로 오른쪽 컵 홀더가 두 개 있는데 저것이 너무 낯설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루프 열었을 때
주행 중에 그리고 차박을 할 때 아주 공기 정화하고 외관을 보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열어놓으니까 아주 좋죠. 주행 중에 환기시키기에 아주 좋습니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특히 가속 페달이 피아노 금반처럼 생겨서 아주 밟기가 편합니다. 인포테인먼트에 LCD 내비게이션 플레이트 창을 쭉 보시면은 모던이나 프리미엄 한 4.2인치 정도 되고요. 인스프레션은 10.25인치 정도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뷰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 측방뷰와 서라운드뷰, 후방뷰 전체적으로 해서 운전을 할 때에 아웃사이드 미러를 굳이 보지 않고 그다음 리어 미러를 보지 않고도 이 뷰만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운전을 하는데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비가 온다든지 흐린 날 미러가 습기가 많이 차 있을 때 아주 좋습니다. 활용하시면은 운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기청정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주행 중에 속도가 붙었을 때 창문을 굳이 열지 않고 저 기능 하나로만 실내를 정화시켜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측방뷰와 서라운드 뷰를 활용해서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를 쳐다보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리어 미러를 쳐다보면서 확인하는 운전을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서라운드 뷰를 보시면서 내비게이션 플레이트 창 하나로서 운전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후미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따라오는 차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정말 이 운전석 앞에 있는 왕눈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전자식 기어 그리고 멀티 내비게이션 왕눈이 주행시 오토홀드 기능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능입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기만 하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의 모습과 내관의 모습을 쭉 보고 마지막으로 도어 오픈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한 번 더 오픈했다가 다시 닫아봅니다. 계속해서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도어를 오픈했다가 클로즈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문을 열고 닫을 때 가볍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툭툭 쳐보고 있는데요. 좀 강철처럼 강한 철판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열에 있는 이 좌석 넓고 편안한 부분. 그런데 여기에도 몇 가지 제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있는 레그룸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2열에 앉으신 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성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컵홀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여기 왼쪽 오른쪽 각각 이너 도어 쪽에 하나씩 컵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 쪽에 앞으로 젖히면은 컵홀더 두 개가 나오는데 깊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정말 커피잔 하나 정도 올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높은 거는 놓으면은 쓰러질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냉난방이 나오는 곳입니다. 2열에. 근데 이곳을 좀 활용해서 그 볼다를 이쪽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2열에서 앞쪽을 지금 운전석 쪽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아, 여기 밑에 저기 뭔가 했으면 좋았을걸. 사실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딱 수납 공간이 없어요. 그냥 물통 하나 넣을 수 있는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저것을 왜 활용을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2열이 컵홀더를 앞으로 뺐을 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세가 저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되면 두 명만 앉을 수가 있겠죠. 레그룸은 넓어서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뒤로 치우치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쪽 정말 이 수납 공간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가 아주 좁아요. 주먹 하나 들어갈까 말까 지금 잘 안 들어가죠. 저기서 운전 중에는 사실 저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활용해서 편안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왜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냉난방기 바로 인포테인먼트의 위쪽에 있어가지고 불편하고요. 운전석 옆에 있는 컵홀더도 두 개가 있는데 두 곳 다 굉장히 낮습니다. 한쪽은 깊게 하고 한쪽은 낮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방향제인데 저것을 놨을 때도 저렇게 물룩 튀어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낮겠습니까. 작은 물통 하나 얻는데 운전할 때 손에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수납 공간 전기 코드하고 USB 단자 제가 넣어놨는데 너무 지저분하죠. 저기 카바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솔린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디젤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앞에 계기판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모르고 혼유를 했을 때 아주 난감해지죠. 차량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솔린이란 글자를 물론 주유기가 틀리죠. 주유기가 틀리기 때문에 노란색하고 초록색. 전반적으로 더 올류 투싼의 모든 모습을 스캔했습니다. 끝까지